70여 점의 작품으로 가득 채워진 전시 공간. 옥외 사진, 영상, 설치 등 여러 형태의 작품들은 모두 공익 광고들인데요. 기발한 기법과 다양한 메시지들이 눈길을 잡는 이곳.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국내 광고 제작사,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 세계자연기금 등이 함께하는 광고는 메시지 전 전시장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연례 전시인 서울미술대전이 지지난해부터 특정 어떤 주제에 초점을 맞춘 서울 포커스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요. 지난해 한국화의 반란에 이어서 올해는 공익광고를 주제로 선정해서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1964년 대한뉴스를 통해 방송된 영상 광고. 가족 계획을 합시다라는 문구 위로 앙증맞은 아이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출산 제한 정책에 따른 건데요. 동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2009년에 제작된 이 광고. 바쁜 생활, 높은 물가에 위축된 출산을 장려하는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거치면서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절 메시지가 강조됐고, 점점 더 뚜렷해지는 세대 차이는 세대 간 대화를 강조하며 소통을 권하는 광고를 등장시켰습니다. 최근 끔찍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던 층간소음은 발코니에 등장한 두 개의 명화가 설득을 대신합니다.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진 이 전시는 난민, 환경, 동물 보호 등 세계 공통 관심사를 다룬 국내외 공익 광고들도 볼 수 있는데요. 멸종위기에 놓인 판다 1,600마리를 보호하기 위해 파리, 로마 등을 거쳐 홍콩까지 거리를 뒤덮은 판다는 이미 유명한 설치 광고. 택배 회사나 우체국으로 무료 배포된 이 테이프는 택배 박스를 열 때마다 뿔이나 상아가 잘리면서 야생동물 밀렵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전시장 암실에서 상영 중인 이 광고의 제목은 멍청하게 죽는 방법. 쉽고 우스꽝스러운 가사를 통해 안전불감증을 꼬집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국내외 당대 이슈를 반영한 공익광고들. 그 변천사를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광고는 메시지전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내년 2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